자, 그러면 저희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먼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리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한 번만 저희 처음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기초, 활 잡는 거, 그대로 주먹 쥐고 그대로 요렇게 잡는 거. 잡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 번씩만 저한테 활 한번 모양 보여주시겠어요? 옳지, 너무 좋아. 근데, 완준아, 엄지 요게, 지금 여기 선생님 거잘 보여? 여기 엄지 이게 너무 조금 위로 갔어. 여기 홈이 파여진 대로 고기에다가 엄지를 이렇게 놔줘야 돼. 엄지를 요렇게. 조금만 더 내려가서 이렇게야. 여기랑 여기 홈이 있잖아, 여기. 그치, 그치. 다시 보여줄게. 다시 한번 체크. 자, 거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와 볼까? 엄지가? 네, 거기. 좋아요. 자, 거기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됐습니다. 우리 채집사님 볼까요, 제가? 네, 아주 좋으신데요. 지금 우리 채집사님 약간 두 번째 손가락이 좀 세워 있다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누여 보세요. 전체가. 네, 전체가. 네, 살짝만.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탕탕탕 쳐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가 두 번째가 약간 지금은 깊숙이 가셨는데 걔가 조금 더 엉덩방아를 찍는다는 생각으로 좀 뒤로 빠진다. 조금만, 네. 조금만 더두 번째 손가락에 두 번째 마디가 올수 있게 해주세요. 요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활 잡는 거 한번 하고 있거든요. 채지선이 아주 좋으세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목사님도 저희 주먹 쥐고 그대로 간활 모양 한 번만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완전 좋아요. 자, 이제는 다시 전도사님도 오랫동안 제가 못 뵀으니까 우리 김민영 전도사님도 한번 활 잡아보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으세요, 얘가. 얘가 전체적으로 조금만 왼쪽 바이올린 향해 가는 방향으로, 네, 살짝만 누이는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 그게 약간 뒤로 좀 뺀다. 얘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방아를 좀 찌게 뒤로 뺀다. 네. 사실, 우리 목사님 되게 잘하셨거든요, 지금. 목사님, 네, 지금 예뻐요. 지금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까 완준이도 그랬지만, 우리가 약간 모두 조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바이올린에서 요 홈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손가락으로 요 홈에다가 꼭 엄지, 왼쪽에 있는 자기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요쪽에, 네. 그쪽으로 살짝 거의 끝으로 엄지가 오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양을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되게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이올린 어깨 받침은 어깨에, 턱 받침은 턱에 해서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희, 오늘은 제가 목표가 그 반짝반짝 작은 별까지 가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개방형 한 번씩만 솔레라미 한 번이라 함은 처음이 이게 한 번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거를 솔레라미 각줄 한 번씩 그어볼게요. 다 같이. 근데 박자는 하나, 둘, 셋, 넷, 내리는 활에 한 번에 네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게요. 해볼까요? 준비하고. 하나, 둘, 셋, 넷. 시작. 또 올라갈게요. 이제 매주. 라줄
아주 잘하셨어요. 끝까지 이제 미줄. 자, 진짜 잘하셨어요. 끝까지. 네. 제가, 자, 이거는 이제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매일 자기가 집에서 연습할 때 솔라라미는 이제 각각 저희가 되게 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연습을 하셔서 잠깐만요. 네. 그렇게 해서 연습해 주시고 자, 이제는 저희가 반짝반짝 작은 별을 오늘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희가 반짝반짝 작은 별은 라줄, 미줄 두 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라줄에 라시 도레 하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라줄부터 볼게요. 라에서 시작해서 라시도레 미파솔 라까지 가볼게요. 자, 해볼까요? 라줄의 0번부터 하나 둘 셋 넷 지금 약간 서로 각각 장소가 다르니까 좀 약간 저기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목사님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정말 잘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목사님 다 너무 잘하셨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리는 알을 정말 잘하셨는데 시에서 올릴 때 끝까지 지금은 여기까지 쓰셨거든요. 저희가 실버라인 밑에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가 실버라인 끝까지 올리는 알은 무조건 위까지 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시작! 끝까지 칠게요. 잘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끝까지.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지금 끝까지 이게 원래 올리는 날은 내리는 날은 다 잘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올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니까 여기서 요 정말 한 5cm 정도는 끝까지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올리는 날이요. 진짜 잘하셨어요. 자, 우리 집사님, 최집사님 해볼까요? 네. 끝까지 잘하셨어요.
자, 지금 헬스기는 칠순이 정말 진짜 제일 잘하셨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똑같이 쓰고 내려가고 똑같이. 근데 저희가 지금은 이게 제가 라이브로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가 이게 저희는 좀 깨져서 들리는데 먼저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를 얼만큼 내가 내려간 길을 똑같이 올라가느냐. 그래서 그걸 올리느냐를 얼마나 끝까지 쓰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자, 우리 완준 씨 해볼까요? 완준이 해볼까? 네. 완준이 너무 잘했는데요. 자, 완준아 이거 봐봐. 자, 너무 잘했는데 완준이는 활이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자, 우리 완준이 왼손 볼까요? 선생님 왼손 보면은요. 우리 완준이 께 여기서 보면 라 요게가 붙었어요. 그래서 완준아 얘가 여기도 우리가 회 잡는 것도 동그랗게 잡았잖아. 왼손도요 동그랗게 잡아서 여기서 동그란 내가 조그만 탁구공 같은 거를 들고 있는다 생각을 해주셔서 라 시, 도, 여기가 이렇게, 요 모양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튀어나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거꾸로 이렇게 완전히 붙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손 모양을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해주면 정말 예쁜 모양이 되거든요? 자, 저희 너무 잘하셨어요. 자,